네, 오늘 시장에서 단연 뭐 이슈이고자 하고 또 지금 섹터에서도 보면 2차 전지 생산 또 장비주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LG와 SK이노베이션 간의 그 합의 이슈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그런 그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만 체크를 하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또 매출을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뭐 소재 회사들도 있고 또 부품사들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소재 회사로는 에코프로비엠이 대장격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북미 시장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재 납품 비중 자체가 크게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이것은 이제 기업의 존폐 위기로도 몰릴 수 맞습니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극적으로 타결을 보면서 또 반사 이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똑같이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 비중이 큰 LNF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승을 오후장 현재 시점까지도 일단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뭐 당연히 좋은 출발을 하리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기다려왔던 악재가 이제 소멸된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이슈로 그치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었을 때에는 주가가 아침에 많이 올라서 시작을 해서 오후장에서는 좀 탄력을 잃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그 많은 분들이 또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일단 오후 현재장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폭은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SKC 같은 경우에도 SK 이노베이션향 매출 비중이 조금 있는 회사인데 이들 모두 좀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이들 종목들 앞으로의 상승 탄력 어느 정도 보시는지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오늘 어쨌든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저는 보수적인 상황을 좀더 관점.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 추세로 봤었을 때에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가 배터리를 구성을 하고 있는 물질들을 보면 NCM 배터리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NCM이라고 하는 것이 니켈, 코발트, 니켈. 망간인데 가운데 있는 이 코발트라는 물질이 콩고라는 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생산을 하다 독보적으로. 보니까 이 콩고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잡는 것이 결국에 이제 배터리 가격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코발트 비중을 확 낮추는 그런 이제 배터리를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주도를 하면서 에코프로 BM도 그 안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그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열렸고 이 시장이 올해 그리고 또 내년에 급작스럽게 확 크게 열리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상황에 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SK 이노베이션의 사태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가시면서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막 전기차야 SK 이노베이션 또 에코프로비엠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보이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조금은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지금 언급하셨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SKC 이런 그 기업들이 공급 라인이 국내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좀 다변화를 하기 위한 그 상황에 일단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제 한 가지 좀 지적이 됐던 것이 너무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쏠려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제 하반기서부터는요.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삼성 SDI 쪽으로도 납품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국내 완성차, 전기차
완성차 중심으로 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또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 또 중국 쪽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네네. 배터리 브랜드 쪽으로의 매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감안을 해볼 수 있겠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지금 각 그 기업마다 그 배터리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다 내재화를 지금 진행하고 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는 분명히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네네. 이런 소재 부품 회사들이 공급 라인을 국내에만 한정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여파가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장비 사업들도 좀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쵸. 하지만 말처럼 사실 다변화라는 게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국내 업체들로부터 또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단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내재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마 시간차는 존재를 할 것입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또 매물 소화를 하고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체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아마 이제 초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이제 글로벌 티어 업체들이 또 치고 올라오는 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그렇죠. 되겠지만 네. 아직 우리가 투자를 하는 1, 2년 안에는 쉽게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